우리 뭐 먹을까? 그래서 저녁은? 밥은 있는 거 먹으면 되고. 그러니까 전을 비춰 먹든지. 밀가루 못 봤지? 저녁도 밀가루 전부 처먹으면 맛있겠다. 비도 오는데, 그치? 어, 감자전이나 감자전은 믹서기에 갈아야 되지 않아? 감자전은 밀가루 없이 감자랑 전분? 전분만 넣어서 해먹는 게 맛있어. 진짜 완전 감자죠. 그럼 진짜 맛있는데. 아, 전부 처먹으면 맛있겠다. 맞아. 오늘 날씨가 뭐 하나 붙여야 돼. 그래, 그러니까. 진짜. 전부 쳐야 돼. 감자 캐갖고 오고. 샐러드. 샐러드. 오케이? 맛있겠다. 오늘 감자 몇 개 필요할까? 저희 감자전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는 거 없어. 감자는 감자전만 하면 돼. 여기 있다. 아유, 손만 대도 막 나오네. 뭐 한 것도 없는데. 야, 야, 어머, 어머, 세상에. 와. 이 안에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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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커. 와, 이거 재밌네. 장난 아닌데? 어,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, 오늘은? 진짜, 진짜 여기까지만 캐는 어, 걸로. 우리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가겠다. 야채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. 언니, 브로콜리가 대박입니다. 와. 어디? 안 보여. 오늘 샐러드에 오이 넣을래? 네. 와, 가지가. 진짜. 아, 진짜. 언니 그냥 손으로 박박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까져? 물기 빠지게 익혀. 괜찮아? 작은 게 더 손이 그렇지. 작은 걸 채 썰어야 되겠다. 채 썰어서 할 때. 맛있을 것 같아. 많이 하자. 다 나눠 먹게. 감자 많아요. 응. 근데 이렇게 해서 부쳐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그지? 여기서 더 가져가세요. 감자 좀 몇 개 하실 거예요? 오늘 회식이야, 회식. 그러니까. 우리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할까? 그럴까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어떻게 빼는 거였죠? 아유, 제가 저거 안 해봐가지고. 와, 이거 진짜 어? 오랜만에. 안 빠져? 아니, 아니에요. 너무 어렸을 때 써봐가지고. 자. 그렇지. 이제 나올 거야. 볼륨만 한번 확인하고 와. 아까 점심 지을 때만 해도 여기가 그렇게 어색했는데 여기 계속 살던 사람 같아 나 지금 완전. 충분하겠지? 네. 요거까지만 하고.
이거 이제 잘라갖고 여기다 담을게. 묻혀야 될 거. 오리엔탈 소스가 간장, 올리브 오일, 간장, 간장 식초, 식초, 설탕, 레몬즙, 레몬즙, 마늘 조금 해서 하면 샐러드 소스에서 보면. 그렇지. 근데 너무 다 간 오리엔탈이다 그래. 간장. 뭐 들기름 쪽으로는 너무 겉절이야? 그럼 아예 그냥 상큼하게? 아예 그냥 들기름 그 매운 겉절이 쪽으로 가도 감자전이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. 지금 매콤하게 가야 되지 않아 우리? 어. 매콤하게 갈까요? 어. 가지러. 넣어서 뭘 해본 적이 없어. 매실청을 넣으면 좀 달아지는 거잖아. 먹어볼게. 맛있을 것 같아. 완전 맛있어. 겉절이 완전 맛있지? 맛있어. 완전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하나, 둘, 셋. 조심. 기가 막히다. 격돌을. 뭘 먼저 할까요? 이건 만들어야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마늘이랑 섞어가지고 하시는 그래가지고 짜야 돼. 그러니까 이거 소금 뿌리고 마늘 다 썼어? 안 했어 안 했어. 우리 마늘은 남았어. 마늘 아까 마늘 여기, 여기 남았어요. 우리 한 시간은 됐어? 분리됐나 봐봐. 네. 그래? 그거 건드리면 안 돼. 좋다 좋다. 우와. 이렇게 생기는구나. 아니 여기다 국물 짜버릴래. 와 나온다. 그렇지. 잘 잘한다. 잘한다. 언니 이거 불 날 것 같아. 지금 시원히 뿌리면 어떻게 괜찮을까? 불 진짜 심하다. 간장을 좀 뺄까요? 내가 할게 내가. 내가 할게 언니. 내가 할게, 내가. 모공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야. 아. 꺼졌어, 꺼졌어. 쟤네들은 꺼졌어. 저거 해볼까, 언니, 그러면? 잘한다. 한 손씩 끼고 할래? 너무 뜨거워? 끼고 있어. 나 접시 갖고 올게. 와 진짜 금방이고. 아 맛있겠다. 얘도 된 것 같아. 할아버지 정도. 언니, 어? 언니가 좋아하는 채 쓴 거. 그러니까. 해보자. 그것도 해봐야지. 전 맛 좀 볼래요? 전? 싱거워. 아니 이 자리에서 몇 년 하신 거예요? 50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오늘 왔어요 오늘. 장을 찍어야 되나? 근데 장 그래 장 있으니까 찍어보면 되지 뭐. 이럴 때가 아니야. 오늘 장사 잘 됐나 봐요. 표정 좋으시네요. 많이 팔렸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딱 더 노릇노릇 구워야 돼요? 우리 집 장이 끝내주네. 진짜로. 아까도 진짜 맛있었는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자가 잘 붙지? 진짜 잘한 맛있다. 거야. 다 흐트러지는데 잘못하면. 맛있다. 얘네를
찔하다, 찔해. 맛있지? 너무너무 쫀득쫀득하지? 찐해, 찐해. 여기다 넣자. 맛있다, 진짜. 궁금하다. 조금 더 뿌리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여기 거의 다 됐거든? 그렇지, 그렇지. 맛있겠다. 하나에 다 담을 수 있겠다. 근데 이제 샐러드 버무릴까요? 그래, 버무리자. 오늘 저녁 되게 푸짐한 것 같은데? 오, 맛있겠다. 여기다 담... 거기다 이거 이렇게 가지. 예. 잘하고 있어. 제발 비오지 말아라. 감사하다. 이게 감자, 메인이네. 감자 파티. 잘 먹겠습니다. 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먹겠다. 겉절이부터 먹어볼게요. 조금 싱거운데 맛있다. 네, 맛있다. 소리는 상큼해. 싱거워요? 가지랑 같이 먹으니까. 어느 부분은 아니야. 조금 덜 묻혀졌나 보다. 근데 언니가 좀 짜게 먹으니까 딱 좋은 거야. 간이 너무 좋아. 맛있다, 맛있다. 여기. 얘 뭉쳐진대. 오야, 가지랑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뭉쳐진 거. 이게 뭉쳐진 양념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. 되게 라면 땅에서 별 그 별사탕 본 기분이야. 쫙 쫙. 맛있네. 이거 맛있다. 맛있네. 버터 스프링이잖아. 맛있지? 이거는 나왔다가 내일 데워 먹으면 맛있지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다. 뭐가 제일 맛있니? 역시. 뭔가 이런 좀 매콤한 필요했어. 김치. 이거 종종 해먹자. 겉절이 해먹자. 이거 해먹으면 겉절이 배추. 배추로 겉절이 해먹자. 얼갈이, 얼갈이 또 얼갈이. 그래도 여기 오니까 좋지 않냐? 너무 좋아. 공기 좋고. 너무 맛있어. 맛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. 우리가 한 음식. 내일은 진짜 세 끼 해먹어야 되는 거네. 네. 아, 그리고 내일 아침은 뭐 먹어요? 그래서 할 게 없어요. 계란이 있어서 계란국. 계란국, 밥, 계란후라이.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사시는 거 보니까 굳이 뭐 시장 이런 데는 안 나가보셔도. 무슨 소리예요? 너무 부족해. 지금 뭐야? 뭐가 있어? 저희 고기는 못 먹어. 이게 다야? 매일 똑같은 거 먹어야 돼, 그럼.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여기 있는 밭에 있는 걸 저희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도매가 가격으로 매입해 드릴 거예요. 지금 여기서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건 감자. 감자. 시세가 한 박스에 한 15,000원 정도 한대요. 야, 다섯 캘 박스 수 있어요. 다섯 박스. 캘 수 있어요. 그럼 얼마야? 할 수 있어. 그리고 저녁에 고기 먹고. 그래. 딱 좋다. 화이팅. 할 수 있을 거, 할 수 있을 것 같아, 완전. 아우 추워. 진짜 춥다. 너무 춥다. 왜 이렇게 추워해? 아우 너무 추운데요? 언니 옷 입어. 일단 감기 걸려. 저기 뭐야? 일단은 우리가 설거지하는 조가 있어야 되고 정리하는 조가 있어야 돼요. 설거지 제가 할 거예요. 같이 하자. 이거 어떻게 혼자 하니?
다 뭐지? 이거 다 냉장고에 넣으면 돼? 네. 네. 감자랑 그거예요. 우리 씻어놓은 고추랑 이런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봐 그냥. Keep. 시골 할머니 집 놀러 가자. 와, 순식간이다. 아침 저녁에 이렇게 틀리구나. 야. 태아야, 이거 봐봐. 이 요가 우리 셋이 여기서 못 잘 것 같은데. 그래요? 저 옆방에 요가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그냥 넓게 한 사람당 하나씩 해도 될 것 같아. 그래, 넓게 자자. 좀 땡겨야 되겠어. 깔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. 그래. I like your crackers too, crumbled up in chicken stew. But above all, babe, I love you best of all. 뭐야, 언니? 정리했어? 선생님이 나오면 음악 틀어달라고 그래. 언니 뭐 듣고 싶은 거 있어? 난 내 거 혼자 인피니트, 아, 나는 발라드를 별로 안 좋아해. 인피니트. 인피니트. 내꺼 하자. 옛날 노래인데 최근에 알았어. 디스코 좋아하잖아.